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의 특징과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연준이 만약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자꾸 고용지표가 좋은 건데, 뭐 과거 이제 영화의 한 대사죠. 우리가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뭐 이를 외치는 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이 만약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금리 인하를 하려는 명분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지표가 잘 되니까, 왜 자꾸 고용지표가 좋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오늘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왜 2차 전지가 반등을 했고,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주. 그리고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관련주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치과 관련주들,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시장에서 상승구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용지표를 얘기할 때 주마다 이제 발표되는 이 부분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도 보면 20만 건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20만 건에서 한 22만 건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보면 요번에도 우리가 21만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9만 건이에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 21만 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0만 건 나왔습니다. 미국 북미 구조조정 한다고 했고, 직원들 자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용지표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물가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왔고, 그러면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역효과로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갑자기 증가를 한다든지 실업률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지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연준도 쉽게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악재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려감이 커졌다는 건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금 제롬 파월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월가 황제 다이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최종 금리를 6%까지 올릴 것이다. 6%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2월 1일날 금리를 0.5%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나왔던 뉴스는 상반된 의견을 얘기했어요. 연준이 금리를 0.25%씩 2월 달에 0.25, 자, 3월 달에 0.25를 두 차례 인상 이후에 긴축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어제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0.25 내지 0.5%, 자,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FOMC 의원들이, 연준 의원들이 비둘기가 많이 생겼어요, 중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리 인상은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0.25를 할 것인가? 0.25를 만약에 2월 달에 하면 3월 달에는 0.25밖에 못 하는 거죠. 0.25 내지 금리 동결을 해야겠고, 만약에 2월 달에 0.5를 하고 나면 3월 달에 0.25 또는 여기서 0.5도 할수 있는 거, 0.5를 또한번더 하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0.25 내지 0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판단해 보면 차라리 2월 달에 좀더 강하게 하고 3월 달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더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연준의 움직임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0.25 요 부분 자체와 지금 금리에 대한 방향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다. 0.25 내지 0.5가 나올 건데 변수는 FOMC 연준 의원들이 비둘기파와 중도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25일인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2월 1일 날 금리를 결정하는 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얘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움직임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매출액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발표를 했고, 대신에 이제 삼성 SDI는 1월 30일 날 갑니다. 1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이 안 좋아서 주가가 안 빠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적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자, 예상치는 분명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전기 대비해서 11%가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92%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누계 매출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거든. 그 말은 4분기가, 올해 4분기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4분기가. 자, 마진폭,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0%, 그 누계로는 57%, 대신에 전기 대비해서 마진은 떨어졌어요. OP가 54% 감소했습니다. 자,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마진 폭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라고 판단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증가를 했고, 전기 대비, 3분기 대비 11% 증가를 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IRA를 타고 좀 더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확장될 수 있는 기조를 본다면 2차전지 시장도 그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다는 기조로 지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 SDI에 대한 4분기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것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이라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적만을 보더라도 전기, 우리가 매출액도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럼 마진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구간들인 거고,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라는 거죠. 자, 어차피 원자재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가 꼭지인 거고 앞으로도 수입 물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이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럼 우리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전지 관련한 소재 또는 장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2023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더. 1월 25일 이후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실적은 좋은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또는 코스피 시장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자,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20선에 대한 주가가 단기 하락 이후에 20선에 대한 반등을 붙여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 SDI 자,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뭐 최근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들 중에 삼화알미늄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들도 현재 신고가 움직임 보이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들, 양극재라는 음극재 관련한 2차전지 특집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상신 EDP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현재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룹이고요. 마찬가지 또 나머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은 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꼭 하시면서 2차전지는 다시 한번 더 1월 말 2월달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K-콘텐츠의 인기로 넷플릭스 가입자 2억 3천만 명이 넘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순 증가가 700만 명 이상이 신규 가입자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K-콘텐츠를 시청했던 시청자가 6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절반 넘게 과점입니다. 그만큼 K-콘텐츠가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OTT 기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0.59였는데 실제로는 0.1. 자, 그만큼 마진폭은 줄었어요. 자, 거기에 매출액은 소폭 증가를 한 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런 글로벌 OTT 시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확장성 가지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넷플릭스의 우리가 장점이 뭡니까? 현재 이 넷플릭스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무형의 자산을 유형화시키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치과 관련된 기업들 다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유형화시키는 과정들입니다. 물론 치과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는 일부적인 부분에서 원자재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자재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1월 25일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한 발판은 원자재 비중이 낮고 꾸준한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는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상당히 돋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어제 넷플릭스의 실적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엔터주들을 봐야 된다, 드라마 제작사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걸 팬엔터테인먼트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터 관련주들, 드라마 제작사들 다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엔터주들도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다가 4분기부터는 포함이 되기 시작하고, 자,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아이돌,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영상들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관심이 우리나라 K-콘텐츠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제작사들도 2023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드라마 제작이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제작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3년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까지 넷플릭스에서도 2020년, 21년, 22년에 나왔던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적으로 제작되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자, 치과 관련주들도 현재는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치과 가서 입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잖아요. 전염되면 어떡하지? 코로나, 병원 가기도 두렵죠. 하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시기고, 병원 가서 시술도 받아야 되고, 병원 가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들, 엔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병원 관련, 의료기기라든지 치과 관련주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현재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눈여겨보시면 이번 1월 말 그리고 2월 달까지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계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어넷 홈페이지에는 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17만원 그리고 교육 그리고 스마트밴드 1개월에서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따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유튜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개월에 33만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하신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요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요 전화번호로 023490-4449번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설 연휴 이후에 함께 즐겁게 건강한 주식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 25일 때 다시 또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